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스페인어의 모든 명사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명사예요. 넌 명사야? 너 명사면 그럼 너는 남성 명사야, 여성 명사야?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앞 시간에 신분 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신분 명사는 넌 남성 명사야, 여성 명사야라고 물어볼 게 없는 게 남성형도 있고 여성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모든 명사는 남성형이나 여성형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저 책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책은 명사죠. 그런데 얘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 이게 남성 명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는 모조리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를 외울 땐 앞에 남성형 관사를 붙여서 통째로 외우면 편하죠. 책. 리브로 남성, 리브로 남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 남성형 관사를 붙여서 싹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남성형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가 붙었죠. 그걸 봐서도 살짝은 눈치를 챌수 있어요. 오 붙었으면 이거 혹시 너 남성? 하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인데요. 집은 까싸죠. A가 붙어 있어요. 그럼 너 혹시 여성? 하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책과 집에도 너는 남성, 너는 여성을 붙여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죠? 머리 아프고, 쓸데없이. 자, 그런데,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물에 남성, 여성을 붙여놓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귀찮죠? 쓸데없어 보이죠? 실제로도 쓸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다가 좀 틀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음자수를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굳이 또 명사에 성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더 보긴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거 나는 명사를 말하려고 했는데, 책한권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 몰라서 내가 말을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말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또 보시죠. 이 접시란 뜻인데, 오 붙었죠? 이거 남성입니다. 메싸! 메싸라는, 남 때문에도 메싸가. 자, 이 A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남성, 여성. 자, 그런데요, 다음 단어 보시죠. 얘네들은요, 역행하고 있습니다. A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빠죠. 아빠가 여성일 리는 없잖아. 아빠 남성입니다. 자, 그리고요, 라디오. 얘는요, 라디오는 O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역행할 수도 있어요. 이럴 확률은, 10분의 1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요, OA의 법칙 말고도요, 이런 어떤 느낌도 있어요. 보세요. 깐시온 이렇게 했는데요. ION으로 끝나면 요게 여성이고요. 또 메르다 진실이란 뜻이죠. DAD로 끝나도 요것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OA 말고도요.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요런 거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이런가 본데라고 저절로 깨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명사에는 남성 혹은 여성 이렇게 성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사나 동사가 막 따라 움직인다라는 내용입니다.